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탁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를 직관을 다녀와 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먼저 예약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직관 다녀와서 좋았던 점과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마지막 저의 소감을 이야기해보는 차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약 방법은 안내 문에 다 나와 있지만 티켓링크라는 어플을 깔고 스포츠 그다음 기타 종목으로 들어가서 프로탁구 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예매를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페이코 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약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정말 좋았던 점은 그 멋진 선수들의 경기를 직관하면서 특히 그 경기 전에 연습하는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황홀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그 검정 배경이었기 때문에 공이 너무 잘 보였어요. 조명이 너무 좋고 공이 너무 잘 보여서 그 프로 선수들이 정말 그 빠른 랠리 공들을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효원이라던가 전지희, 김나영, 양하은 선수 같은 이런 유명한 플레이어들도 물론 저희가 알 수 있지만 평소에 잘 몰랐던 이다은 선수라던가 김별림 선수, 최혜은 선수 이런 고등학교를 금방 졸업해서 이제 막 그 빛을 보기 시작하는 이런 선수들을 평소에 잘 몰랐는데 영상만 보고 사실은 그런 느낌들을 얻기는 쉽지 않은데 직접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들의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선수들을 이제 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저는 이번에 저 지현수 코치와 함께 파워 히터인 그 포스코 에너지의 유한나 선수를 꼭 보고 싶었고 유한나 선수의 경기를 직관하고 싶은 부분이 컸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출전을 하지 않았었죠. 오늘 포스코 에너지에 나왔던 출전한 선수가 전지희 선수, 양하은 선수, 김나영 선수, 김별림 선수 이렇게 출전을 했었고요. 유한나 선수는 아쉽게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직관을 해본 결과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건 마치 카톡이나 통화나 영상통화만 해봤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느낌과 비슷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섬세한 스윙이라던가 풋업 같은 여러가지 기술들을 직접 보게 되면서 상당히 얻을 것도 많이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체육관 안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고요. 한국마사회와 포스코 에너지의 경기는 2대2에서 마지막 그 결승 매치까지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몰입도 높은 경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고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쉬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앞쪽 의자에 앉게 되면 안전봉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뒤쪽 좌석에 앉아서 관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산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첫 번째 경기, 남자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1시간 30분 정도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시 반 정도에 경기가 마치게 되고 6시에 여자 경기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쉬게 되는데 이때 주위에 카페라던가 식당이 있으면 좀 시간을 보내기가 수월했을 텐데 아쉽게도 경기대 안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나가서 경기대 후문 쪽으로 나가서 햄버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차비도 이중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나갈 때 2,500원을 주차비를 납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나갈 때는 3,000원을 납부해서 총 5,500원을 납부했는데 물론 평일이나 다른 요일에는 종일 주차권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갔다 오게 되면 이중 부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람객 수가 좀 많아져서 300명을 거의 채우게 된다면 푸드트럭이라던가 커피 이런 것들을 좀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그 정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 같은 것들은 사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대 정문을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등록해서 갔는데 경기대 정문을 찍고 가게 되면 수원 시내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경기대 후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서수지 IC 쪽으로 나오면서 용서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의왕 안양 쪽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프로탁구 리그를 보러 가실 분들은 반드시 경기대 후문을 검색하셔서 가시는 게 훨씬 교통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오늘 2022년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직관을 마치고 온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